이제 리스트 뷰라고 하는 걸 만들어 봤으니까요. 리스트 뷰라고 하는 거에서 어댑터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라고 하는 거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에다가 단순히 이름만 표시해 주는 게 아니라 나이도 표시해 주고 주소도 표시해 주고 이렇게 해서 하나의 아이템에 요렇게 텍스트만 보여 주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름, 나이 다 표시를 해 주고 이미지까지 표시를 해 주겠다라고 하게 되면 한 아이템이 복잡하게 구성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텍스트 뷰가 아니라 여기에다가 리니어 레이아웃 같은 거를 추가할 필요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경우에 자 여기 어댑터 안에서 갭 뷰에서 텍스트 뷰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이렇게 코드상에서 뉴로 만드는 경우는 사실 많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관리하기도 쉽지 않고 수정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안드로이드의 특징 중에 하나가 화면을 구성하는 화면 레이아웃을 XML로 만드는 거잖아요. 자, 그것처럼 우리가 여기에다가 XML로 자, 리스트 뷰의 한 아이템으로 보여질 그 부분을 XML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레이아웃 이렇게 있으면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직접 한번 만들어 보죠. New라고 하고 자, 안드로이드 XML 파일 눌러 보자. 자, 그러면 새로운 XML 레이아웃 파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파일이라고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싱어 밑줄 긋고 아이템이라고 한번 해보자. 자, 싱어라고 하는 리스트 아이템에 들어갈 내용을 XML 레이아웃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자, 리니어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게 기본으로 선택이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Next 누릅니다. 레이아웃 싱어 아이템.xml 이렇게 붙여볼까요? 자, Next 누르고요. 자, Finish 누릅니다. 자, 그러면 싱어아이템.xml이라고 하는 파일이 만들어졌고요. 자, 싱어아이템.xml이라고 하는 데로 가서 여기로 가서 자, 우리가 한번 여기 보면 버티컬로 돼 있어요. 그죠? 자, 그리고 요 코드는 자동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 안에다가 우리가 코드를 한번 만들어서 넣을 텐데요.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아이템이 왼쪽에 이미지가 보이고 그다음에 오른쪽에는 텍스트가 위아래 두 개가 들어간 걸 하나 만들어 볼 거예요. 자, 그러면 그걸 한번 해보죠. 자,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하는 거, 허리젠털이라고 하는 걸 한번 넣어보고요. 자, 여기다가 왼쪽이니까 이미지 뷰라고 하는 거 하나 넣어볼까요? 자, 이미지 뷰라고 하는 거를 하나 여기다가 넣어봅니다. 자, 레이아웃 위드스하고 하이트는 필요하겠죠? 자, 레이아웃 위드스하고 하이트. 자, 이렇게 집어넣어주고, 이미지 뷰에 어떤 이미지가 보이게 할 건가라고 하는 거는 나중에 코드에서 정의를 할 겁니다. 자, 위드스하고 하이트는 우리가 한번 지정을 해줄게요. 자, 100dp. 여기도 100dp라고 하는 걸로 한번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100이면 너무 큰가요? 80dp 정도 할까요? 자, 80dp로 위드스하고 하이트를 지정을 해주고요. id를 한번 붙여볼게요. 자, 안드로이드 땡땡 id는 자, @plus_id라고 하고, 자, 이미지 뷰 1이라고 하는 걸로 id를 붙여줍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게 왼쪽에 보이는 거예요. 자, 리니어 레이아웃을 허리젠틀 가로 방향으로 추가하게 하고 왼쪽에 이미지 뷰를 80 by 80으로 해서 추가를 한 거니까 오른쪽에 이제 들어갈 거는 텍스트 두 줄로 할 겁니다. 텍스트 두 줄이라고 하는 거는 텍스트가 하나가 있는 게 아니니까 리니어 레이아웃 안에다가 텍스트 뷰두 개를 넣어야 되겠죠. 그러면 리니어 레이아웃 안에 다시 리니어 레이아웃이 중첩되는 형태가 됩니다. 자, 리니어 레이아웃 부분을 여기까지 다 복사를 한 다음에 여기다 붙여넣기를 합니다. XML 네임스페이스는 여기선 필요가 없으니까 이렇게 하고 자 이거 들여쓰기를 하고요. 자 여기에 이렇게 해서 end 태그를 이렇게 붙여줍니다. 자 match parent가 아니라 가로는 match parent 그대로 해도 되고요. height 세로 방향은 wrap content로 이렇게 해줍니다. 자 그러면 요 바깥에 있는 것도 height를 wrap content로 해줄 수 있겠네요. 이거는 화면 전체가 아니라 리스트 뷰에 들어가는 한 아이템을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랩 컨텐츠로 이렇게 해줘도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런 형태가 됐고요. 이 안에 이게 허리젠틀로 되어 있는데 이번엔 이거를 버티컬로 바꿀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안에다가 텍스트 뷰두 개를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요 이미지 뷰 태그를 복사해서 여기다 갖다 넣기를 하고 붙여넣기를 하고요. 자, 이걸 텍스트 뷰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요. 자, 요거는 텍스트 뷰 1이라고 하는 걸로 바꾸고 가로 방향은 매치 페어런트, 세로 방향은
세로 크기는 랩 컨텐츠 이렇게 넣을 수 있습니다. 이 텍스트 뷰에 안드로이드 땡땡 해놓고 텍스트 실제 설정하는 거는 마찬가지로 코드에서 할 거고요. 자, 텍스트 사이즈 한번 해볼까요? 크기는 우리가 아까 한 것처럼 30dp. 자,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땡땡, 자, 텍스트 컬러도 한번 지정해 볼 수 있어요. 자, 샵 해놓고 ff0000 ff 파란 글자로 한번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걸 그대로 복사해서 밑에다 붙여넣기를 하는데, 자, 이걸 텍스트 뷰 2라고 하는 아이디로 바꾸고요. 자, 요거는 아랫줄에 표시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아랫줄에 표시가 되는 거고, 자, 그 상태에서 아이디를 텍스트 뷰 2라고 하는 걸로 바꾼 다음에, 자, 위드스 가로 크기는 매치 페런트 하이트는 랩 컨텐트, 텍스트 사이즈는 20dp 정도로 하고요. 텍스트 컬러는 뭘로 할까요? 자, FFFF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그리고 안드로이드 이건 스타일도 한번 바꿔볼게요. 자, 스타일 텍스트 스타일이라고 하는 거를 볼드라고 하는 걸로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장을 하면 자, 어떤 형태인지 대충 감이 오시죠? 자, 여기 가보면 자, 여기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래픽컬 레이아웃에서도 좀 확인할 수 있어요. 왼쪽에 이미지 뷰, 오른쪽에 텍스트 뷰 두 개가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 위아래 폭은 좀 맞진 않지만 이렇게 해서 표시할 수가 있고요. 자, 요거를 조금 더 넣어보면 자, 리니어 레이아웃에다가 마진 값을 좀 줄 수도 있겠네요. 안드로이드 땡땡 하고 자, 레이아웃 마진이라고 해서 여기에다가 뭐 6dp 정도 10dp 정도 주면 될까요? 10dp면 너무 크겠죠? 자, 6dp 정도 줄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텍스트 뷰 사이에는 간격을 좀 띄우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아래쪽에 있는 텍스트 뷰에다가 안드로이드 땡땡 레이아웃 마진 탑이라고 하는 걸 넣고 여기다가 10dp 정도 이렇게 주면 이거 그래픽컬 레이아웃에서 와보면 저렇게 간격이 좀 띄워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게 리스트 뷰 하나의 아이템으로 보여질 거다라고 보면 되고요. 자, 요 상태로 만들어 놓고 아까 우리가 아이디가 이미지 뷰 1, 그다음에 텍스트 뷰 1, 텍스트 뷰 2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든 레이아웃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누구를 위한 거죠? 리스트 뷰의 한 아이템을 위한 겁니다. 자, 그래서 리스트 뷰의 한 아이템을 위한 거 같은 경우에는 화면의 일부 영역이 되잖아요. 우리가 이미 뷰 페이지에서 했던 것처럼 화면의 일부 영역인 경우에는 자, 이게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만들어져 있다라고 하면 리니어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클래스로 만들어서 그거를 사용할 수가 있다 그랬죠. 리니어 레이아웃을 상속한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서 이 XML 레이아웃의 내용을 그 클래스에 설정할 수 있다 그랬어요. 자, 그거를 한번 해 볼까요? 자, 여기서 마이 리스트의 소스 이 패키지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뉴 클래스를 만듭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자, 싱어 아이템 뷰라고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그리고 슈퍼 클래스에는 브라우저 눌러서 리니어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것을 선택을 합니다. 리니어 레이아웃을 상속한 싱어 아이템 뷰라고 하는 걸 만든다는 거고요. 이거는 가수의 정보를 나타내는 아이템을 뷰로 만들어서 리니어 레이아웃이죠. 뷰로 만들어서 리스트 뷰 한 아이템으로 보여주겠다는 의미가 돼요. 자, finish 누르면 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이미 한번 해보긴 했는데요. 자, 빨간 줄 나와 있네요. 리니어 레이아웃을 상속했으니까 생성자가 필요하다. 생성자 두 번째 거 선택하라고 했죠? 자, 두 번째 거 선택하고 자, 커멘트는 복잡해 보일 수 있으니까 없애고 그 다음에 초기화가 필요한 거는 init이라고 하는 걸 만들고 컨텍스트를 전달을 한다. 그죠? init이라고 하는 거는 private, void, init이라고 만들고 자, 컨텍스트를 여기서 전달받을 수 있도록 한다. 자, 그 다음에 생성자를 하나 더 만드는데 이 생성자를 하나 더 만드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좀 전에 new라고 하는 걸로 뷰를 만들 때는 코드상에서 만들 때는 파라미터가 하나만 있으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 생성자를 만드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XML 레이아웃에서 우리가 뷰를 태그로 추가할 때는 이 생성자가 호출이 됩니다. 그래서 생성자를 두 개 만드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Ctrl S 눌러서 저장을 합니다. 자, 리니어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자, 리니어 레이아웃을 만들고 나서 이닛이라고 하는 요 안에다가 뭘 해줄 거냐? 이 리니어 레이아웃 쪽의 화면 구성을 XML 레이아웃으로 정의를 해놨는데요. 자, 그거를 인플레이션을 해야 된다 그러죠. 자, 그러면 인플레이션 어떻게 해요? 자, 컨텍스트 안에 보면 컨텍스트 객체 get
시스템 서비스가 있다. 이 시스템 서비스는 어떤 걸 갖고 와야 돼요? 자, context. layout inflator service라고 하는 시스템 서비스 객체가 있다. 자, 이걸 가지고 오면, 자, layout inflator라고 하는 객체를 참조할 수 있는데, 변수 이름을 inflator로 한다. 자, layout inflator라고 하는 걸로 캐스팅을 합니다. 왜? 시스템 서비스 객체는 많으니까. 자, 그거를 layout inflator로 받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컨트롤 쉬프트 알파벳 5키 누르면 빨간 줄이 없어집니다. 자, 그러면 inflator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었는데, inflator에 inflate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고, 이거를 호출하면 돼요. 그 다음에 리소스는 뭘 지정한다? r.layout.singItem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한 아이템을 위해서 정의한 XML 레이아웃 파일을 지정한다. 그죠? 그 다음에 뒤에는 어디에다가 이 XML 레이아웃을 설정할 거냐? 자, this 여기다가 설정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만든 이 클래스에다 설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true라고 해서 레이아웃이 설정되도록 합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할수 있다고 했어요? 우리가 만든 레이아웃에 정의한 이미지 뷰, 텍스트 뷰 이런 것들을 참조해서 우리가 액티비티에서 새 컨텐츠 뷰 밑에서 find view by id 하는 것처럼 똑같이 참조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죠? 아, 그러면 변수 선언하면 되겠다. 자, 이미지 뷰라고 해서 이미지 뷰 1, 텍스트 뷰라고 해서 텍스트 뷰 1, 자, 또 텍스트 뷰라고 해서 텍스트 뷰 2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저런 것들을 다 참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미지 뷰 1이라고 하는 거는 이미지 뷰로 캐스팅을 한다. 어떻게? find view by id로 하고 r.id. 이미지 뷰 1이라고 하는 걸로 참조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컨트롤 쉬프트 알파벳 5키 누르면 되겠죠? 자, 그리고 요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어떻게 해요? 그다음에 텍스트 뷰라고 하는 거를 자, 텍스트 뷰 1이라고 하는 id 값으로 참조를 한다. 그리고 텍스트 뷰로 캐스팅을 한다.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죠. 또 요걸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를 한 다음에 이번엔 텍스트 뷰 2를 찾아서 텍스트 뷰 2라고 하는 변수에 참조를 하면 우리가 XML 레이아웃에 추가한 세 개의 뷰를 그대로 다 참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변수에 할당이 됐으니까 요 뷰들을 참조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각각의 아이템에다가 데이터를 설정할 수 있도록 메소드를 정의합니다. 자, public void 어떻게 할까요? set image라고 하고 integer resid 리소스 이미지 리소스라고 했죠? 자, 그거를 integer 타입으로 설정을 하면 어떻게 돼요? image view 1점 set image 리소스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설정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public void 자, 우리가 그 가수의 이름을 set name이라고 하는 걸로 설정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줄수 있어요. 그죠? 이건 우리가 이름은 정하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자, textView1이라고 하는 데다가 점 setText라고 해서 설정을 한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다가는 우리가 set 뭐라고 할까요? age라고 할까요? 나이 값을 한번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string age. 자, string 타입으로 일단 해볼게요. 자, 그러면 그거를 textView2라고 하는 데다가 setText라고 해서 age라고 설정한다. 자, 이게 뭐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의 리스트뷰에 들어가는 하나의 아이템을 위해서 뷰를 하나 만든 겁니다. 그죠? 그 뷰가 단순한 뷰가 아니라 레이아웃을 상속해서 만들면 우리가 XML로 정의한 저렇게 XML로 정의한 레이아웃을 여기다가 인플레이션에서 갖다 설정할 수 있다고 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뷰를 하나 만든 거예요. 새로운 레이아웃을 상속한 새로운 뷰를 하나 만든 거니까 이걸 어떻게 줄 거냐? 자, 메인 액티비티 가면 어댑터가 있죠. 자, 어댑터가 데이터도 관리하고 뷰도 만들어준다고 했는데 이전에는 뷰를 이용해서 텍스트 뷰 하나만 딱 보이게 했어요. 한 아이템에. 이거를 이제 바꿀 거예요. 어떻게 바꿀 거냐? 자, 우리가 names 말고 이 각각에 대한 이름값도 넣을 거죠? 자, 그러면 integer라고 하는 걸로 하고 ages라고 하는 걸로 한 다음에 r 뭐죠? 자, 다 넣어줄 겁니다. 자, 20세. 소녀시대는 20세다. 자, 21세. 자, 그 다음에 25세. 자, 그냥 대충 넣는 겁니다. 실제가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23세.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넣었다. 자, 실제 데이터가 맞게 하는 거는 여러분들 직접 해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인티저 타입이 아니라 스트링 타입이네요. 우리가 나이 값을 일단 문자로 넣기로 했으니까요. 자, 이렇게 하면 데이터를 만약에 이렇게 관리하고 있다라고 만약에 가정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 텍스트 뷰가 아니라 어떻게 돼요? 싱어 아이템 뷰라고 하는 걸로 바꿀 수 있어요. 자, 요것도 싱어 아이템 뷰라고 하는 걸로 바꿀 수 있죠? 자, 그래서 싱어 아이템 뷰라고 하는 데서는 이제 set 텍스트가 아니라 뭐가 있었어요? 아, set name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넣었잖아요.
그렇죠? 사이즈는 어떻게 됐어요? 전부 다 이제 XML 레이아웃에서 정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는 set age라고 해서 어떻게 돼요? ages의 position이라고 하면 위에서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그대로 뷰에 넣어서 return을 하게 됩니다. return하는 건 뭐예요, 이제? 여러분이 정의한 linear layout으로 된 싱어 아이템 뷰라고 하는 객체가 됩니다. 자, 이미지도 설정해 볼까요? 자, 뷰라고 하는 거. 자, set image라고 하고 이미지 리소스를 설정할 수 있어요. 자, r.drawable. 해 보면 자, 기본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 그런 아이콘들이 있죠. 그렇죠?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뭘 넣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IC 런처라고 해서 안드로이드 보이라고 하는 그 아이콘 그대로 한번 넣어보자. 자, 기본으로 이렇게 설정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얘가 정상적으로 보이는지. 자, 우리가 한건 뭐예요? 아이템을 하나의 아이템을 XML 레이아웃으로 뺐고 그걸 좀 복잡하게 여러 개의 이미지 그죠? 여러 개의 뷰죠? 이미지, 텍스트 두개다 보일 수 있게 한번 한 거예요. 자, 이거를 한번 다시 실행을 해봅니다. 어떤 형태로 보이는지. 자, 다시 실행을 해서 보이는 모양, 그 다음에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보이는지 이런 내용들을 확인을 해봅니다. 자,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보이네요. 와우. 자, 이제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앱에서 볼수 있는 그 실제 만들어진 앱에서 볼수 있는 형태가 됐나요? 자, 왼쪽에 이미지, 오른쪽에 텍스트 뷰두개 있는 형태가 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한거 리스트 뷰를 텍스트 하나만 보여줬다가 이제 조금 복잡한 형태로 바꿨습니다. 복잡한 형태라고 하는 거 자, 만드는 과정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이걸 왜 이렇게 만드냐? 자, 어댑터라고 하는 게왜 들어가냐라고 하는 걸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어댑터에서 데이터를 관리하더라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getView에서 리턴해 주는 게 그대로 아이템에 이렇게 하나의 아이템으로 보이게 되는데 그거를 XML에 정의하고 리니얼 레이아웃을 상속한 클래스를 만들어서 그거를 뷰 객체로 만들면 getView에서 이렇게 데이터만 설정해서 리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예, 잘 이해하시면서 여러 번 반복하시면 리스트 뷰라고 하는 게 어떻게 구성되는지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